백두대간 약초나라 강원도 구매산골 도전유. 이곳은 강원도에서도 오지의 말이다. 이곳 인접면 도전유는 사투리 맛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어 주소지 강원도 정선군 인접면 인꽃마을길 178-30 내도전유. 어서 오우야 라는 말은 어서 오세요 라는 말로 강원도 사투리. 버스에서 내리면 이정표가 보이는데 오지이지만 이곳은 약촌나라여서인지 버스가 이를 5회나 운영한다고 한다. 오락두리 라는 말은 이웃이라는 말로 강원도 사투리. 1970년도 시기의 집 구조인 듯 한데 집 주위에 장작나무들로 가득하다. 집의 특징은 집 이파리를 자갈로 쌓아 올린 담벼락이다.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벌통 집이었네요. 이 마을의 밭에는 대부분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. 펜션인데 멀리서 보니까 이상적으로 보이네요. 주변에는 대부분 감자밭이고요. 발전소와 멋진 풍경의 한몫이 합니다. 모노레일을 타고 약초나라를 한 바퀴 돌며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약초 전시 및 판매관인데 고지대 약초들을 살펴보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전시관 뒷 배경인데 건축물이 참 아름답죠? 노무현 대통령 예의분께서 이곳을 방문하여 기념한 기념수 생강나무입니다. 주변에는 약초들이 자라고 했는데 예쁜 꽃을 피운 약초입니다. 저 멀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쁘게 보이는 꽃인데 역시 약초라고 합니다. 한적한 곳에 자연과 멋들어지게 지어진 집 부근에는 대부분 감자 농사와 약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.